네, 이어서 지역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시가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산업과 주거, 문화 공간이 어우러진 융복합도시 건설에 나섭니다. 사업 규모가 1조 5천억 원을 넘어가는 대규모 프로젝트인데요. 서울 파이낸스센터 규모와 맞먹는 특화 업무 공간은 물론 대규모 쇼핑몰, 또 복합 주거 공간 등 도시 안에 작은 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양진호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2009년 매입한 불광역 인근 서울혁신파크 부지. 총면적 50만 제곱미터 규모로 서울 코엑스보다 큰 곳입니다. 2015년 이후 230여 개의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이 활용하고 있는데 입지 대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서울시는 이곳 혁신파크 부지를 산업과 주거, 문화가 모두 어우러진 도심 속의 작은 도시로 만들 계획입니다. 연신내역 인근 GTX 노선 개통과 대규모 주거단지 재개발에 맞춰 서북부 지역의 거점 시설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혁신파크에는 60층 규모의 랜드마크 타워, 서울 파이낸스 센터와 맞먹는 첨단 산업 공간, 대규모 쇼핑몰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서울시립대 산학 캠퍼스도 들어서면서 산학 협력, 취업, 창업 지원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상업 공간으로서 첨단 산업 클러스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세대공존형 미래주거, 맞춤형 복합문화 공간이 들어섭니다. 특히 함께 조성되는 서울시립대학교 은평 캠퍼스는 지역 활성화를 견인할 것입니다. 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주도의 민관 협력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문제는 1조 5천억 원 규모의 사업비.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존 PF 방식으로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데 서울시 내부 검토에서는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SH와 함께 검토한 결과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설령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사업성이 떨어지더라도 재정 지원이나 또는 그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충분히 마련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업시설의 운영 주체와 산업공간에 입주할 기업의 성격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길어질 경우 사업비 조달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2024년까지 행정 절차와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5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